네, 이전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이해했던 것들을 기초로 해서 이번 에피소드에는 조금 더 복잡한 것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데이터 타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House Hours Worked라고 하는 어떤 타입을 하나 지정을 했습니다. 이 타입은 무엇이냐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Day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과 그리고 Plot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 두 개를 엘리먼트로 주는 투플. 그렇죠? 그러한 투플들의 리스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요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아주 짤막하지만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두 개의 데이터 타입을 이용한 투플, 그러한 투플들로 구성되어 있는 리스트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요걸 몇 가지를 할 겁니다. 첫 번째가 이 타입의 새로운 밸류를 만드는 방법. 그렇죠? 지금 데이터 타입을 지정한 거잖아요. 밸류를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밸류를 만들어야지 그 밸류를 우리가 이용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hours work 이러한 데이터 타입 이걸 structured 데이터 타입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었죠? 자, 데이터 타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basic 타입, 두 번째가 structured 타입. structured 타입은 리스트와 투플이 있는데 리스트와 투플을 합친 것도 있죠. 그래서 혹은 리스트 플러스 투플.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이 리스트 플러스 투플 형식이고 이런 스트럭처드 데이터 타입은 베이직 타입들로 구성해서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베이직 타입에다가 우리가 뭘좀 전에 추가를 했었나요? 데이라고 하는 것과 위크엔드라는 것을 추가했었죠. 우리가 쓸수 있는 베이직 타입은 현재 요만큼이 우리가 쓸수 있는 베이직 타입입니다. 요걸 이용해서 뭘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스트럭처드 타입을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만든 structured 타입이 요거입니다. hours, week, worker, hours worked라고 하는 타입이에요. 한국말 해석하면 일한 시간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런 타입에 속하는 밸류를 만들려는 방법, structured 데이터 타입의 밸류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특정한 날, 월요일이면 월요일날, 화요일이면 화요일날 얼마나 일을 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어떤 주어진 날 수요일날 원래 8시간씩 근무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수요일은 4시간만 하겠다. 이렇게 수요일날 근무를 할 시간을 새로 지정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특정한 주에 몇 시간을 일했는지 계산할 방법도 있어야 되겠죠. 이건 무슨 말인가요? 이것은 이 데이터 타입에 해당되는 밸류에 해당되는 오퍼레이션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인티즈 같은 경우 1, 2, 3, 4는 1, 2, 3, 4들끼리 할수 있는 오퍼레이션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만든 데이터 타입이죠. 또 우리가 만든 데이터 타입도 우리가 만든 데이터 타입들끼리 할수 있는 뭔가 있어야겠죠. 그게 오퍼레이션이고 그런 오퍼레이션의 종류가 이러한 네 가지가 있다는 거죠. 현재 네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일단 요네 가지를 가지고 한번 시행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자, 먼저 new hours라고 하는 펑션입니다. 이건 타입업을 new hours는 이게 뭐냐니까 hours worked라고 하는 value, 그렇죠? 데이터 타입. 이건 우리가 방금 만든 거예요. 위에서 만든 거. 대문자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을 리턴하는 그런 타입이다. 그렇죠? new hours is type of hours worked입니다. 그래서 new hours가 만들어지는 방법은 몇. 그래서 이러한 펑션,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뭐였죠? 람다 펑션이죠? 람다 펑션을 여기다가 매핑하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day, Monday가 여기 들어갈 거고 들어가서 day 0라고 하는 뭔가를 리턴할 것이고 그다음에 Tuesday 들어가서 뭔가 리턴하고 마지막으로 Sunday 들어가서 뭔가 리턴해서 New Hours 해서 뭔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New Hours의 타입이 무엇이고 결과가 무엇인지 나중에 이때 밑에까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고 나서 한번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뭔가요? 다음에 이것이 첫 번째 거 그러니까 위에 말했던 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hours worked value를 만들고 리턴하는 방법. 그것이 new hours라고 하는 오퍼레이션을 우리가 정의한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니까 어떤 주어진 날의 날짜
데이에 주어진 데이에 어떤 hours of work 일한 시간을 한번 보는 거예요. 보는 방식. 그것이 return the number of hours worked on a given day. 어떤 주어진 날에 일한 시간의 숫자를 return하는 function. 이번에 function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hours per day equal 뭐예요? 이건 is type of day를 받고 hours worked를 받고 그런 다음에 plus를 return하는 function이에요. 위에는 function이 아닙니다. 얘는 어떻게 되나요? evaluation에서 그 결과값을 return한 거고 얘는 function 그 자체입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좀 전에 설명했었죠? 이 두 개의 차이점 1 더하기 1은 어떻게 되죠? 얘는 그냥 value를 return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해당되는 게예요. 경우에 그죠? 요 문장은 그냥 1 더하기 1과 같이 하나의 밸류를 리턴하는 문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 문장 여기 있는 이 녀석은 뭐예요? 요 녀석은 펑션이란 말이죠. 이건 어떤 의미예요? 그것은 지금 현재 그냥 플러스 1만 주어진 거죠. 그래서 플러스 1 그럼 에러가 뜨죠. 당연히 지금 아무것도 아규먼트가 모자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my plus equal plus 1 이렇게 놓을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my plus 속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펑션 들어있는 거예요. f t my plus plus 하면은 얘는 a를 받아서 a로 보내는 펑션을 밑에 있는 건 무시하세요. 이건 잔영입니다. 그림자처럼 지금 위에서 했던 것이 따라온 거예요. 에러이고 그냥 my plus는 뭐라고 할 수 있나요? a를 받아 a를 리턴하는 하나의 펑션입니다. 이 부분은 무시하세요. 이거는 우리 다음에 공부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얘와 타입 위에서 봤던 타입 1 더하기 1 1 더하기 1은 얘는 뭐죠? 1 더하기 1은 a를 a뿐이죠. my plus는 펑션이죠. 그러니까 1 더하기 1과 그리고 my plus에 들어가 있는 요 녀석의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두 개의 차이점. 요 두 개의 차이점이 이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될 때까지 화면을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질문해야 됩니다. 완전히 이해가 되었으면 좀 전에 봤던 요 두 개의 차이점도 완전히 이해가 됐겠죠? 그죠? 얘는 value를 리턴하는 것이고 얘는 function을 리턴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새로운 어떤 날짜, 주어진 날짜의 일한 시간만큼 일한 시간의 숫자를 리셋, 새로 설정하는 거예요. 내가 8시간 일했는데 4시간 일한 거로 고치고 싶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아규먼트를 몇 개를 받나요? 하나, 둘, 세 개 받고 다음에 hours worked 리턴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아규먼트가 세 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규먼트 하나, 두 개, 세 개 받았습니다. 그렇죠? 얘가 여기에 해당되고 얘가 여기에 해당되고 있죠. 그런 다음에 우리 이전에 했던 거죠? 다 가드 써서 불린 익스프레션 그죠? 불린 익스프레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요거죠. Compute the total hours worked for the week. 주어진 위크의 일한 전체 시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겠습니다. 보니까 total hours는 function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argument를 받아서 return 하고 있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ld R 되어 있네요. 폴더 R이고 이전에 공부했던 폴더 R이죠. 첫 번째 람다 펑션이 나와 있고 두 번째 베이스 밸류가 있고 다음에 HR 그죠? 어떤 인풋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HR이 이 HR이죠. 그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전에 다 공부했던 내용들 지금 이전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다 복합적으로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면은 실제로 동작하는 과정을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let hours 해서 new hours 하니까 이렇게 넣어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고 다음에 set hours 이렇게 한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요것만 set hours 되죠. 다음에 total hours 처음에는 제로 되고 total hours에다가 Friday 7.5 hours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total hours 지금 보면 어떻게 됐나요? hours 했고 set hours에다 Friday 7.5 그죠? Friday에 7.5 시간을 추가했죠. 그런데 hours 보니까 제로 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하니까 7.5시가 나오죠. 왜 그렇게 되나요? 그 이유가 뭐죠? 하스켈은 절대 값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hours에 한번 이렇게 값이 들어있으면 이거는 영원히 이 값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변했을까요? 왜? 왜 이렇게 변했죠? 이 순간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저장을 안 했잖아요, 따로. 저장을 안 했으니까 hours 두드리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 또다시 위에 있던 것을 이렇게 해서 total hours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보여주게 된 거고 set hours에서 마찬가지 해서 뭐예요? 보여달라고 하니까 보여주게 된 겁니다. 여기 있는 이거 하나하나가 완전히 이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완전히 이해가 돼야 돼요. 왜 이렇게 되고 왜 이게 여기서는 00이 나오고 분명히 위에서 곧 이 7.5가 들어왔는데 왜 0, 0.0이고 여기서는 또 왜 7.5가 되고 또 여기서는 또 왜 7.5가 되고 그래서 지금 total hours만 따로 이것 없이 total hours를 두드렸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혹은 이 값을 우리가 저장을 해뒀다가 새로운 리스트로 만들어서 나중에 불러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걸 제가 보여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니까 연습문제에 나와 있어요. 연습문제에서 여러분들 그걸 다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연습문제를 풀기 전에 여기 있는 것까지 이번 에피소드까지 한 것을 여러분들이 단말기 열어놓고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꼼꼼히 체킹하면서 완전히 100% 이해를 하고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건 지금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대충 감만 잡으세요 하는 에피소드가 있고 어떨 때는 100% 이해하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제가 감만 잡으라고 하는 것은 감만 잡고 넘어오고 그래도 되고 제가 100%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은 반드시 100% 이해를 해야 됩니다.